무작전 면회 작전이었을까요? 모녀 이전의 공범이다. 그래서 안 된다. 정유라 씨 얘기입니다. 자, 오른쪽에 준비한 걸 하나하나 보시면서 오전 속보도 같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구도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같이 보시죠. 최순실, 정유라, 장시호,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법정에서만 볼 수 있는 이 3명, 4명의 이 물거 물리는 관계를 저희가 일단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오전에 있었던 상황부터 먼저 정리를 당연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엄청난 관심을 끌었던 이 정유라 씨와 최순실 씨 모녀 상봉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두문불출 엿새 만에 일인데요. 엄마를 못 만나고 돌아가는 이 정유라 씨의 모습부터 먼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오늘 어머니 면회 가시는 건가요? 네. 뭐 어머니 만나면 어떤 말씀하실 계획이에요? 그냥 어머니 뭐 괜찮게 잘 지내시냐고 그런 것만 여쭤볼 예정입니다. 엄마 못 만났죠? 네, 못 만났습니다. 뭐 교정당국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법률상 어머니 만날 수 없다고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만나고 싶어서 오셨던 건가요? 네, 그럼. 사이가 안 좋다 그랬는데 지금은 좀 괜찮아진 겁니까? 네, 당연히 저희 어머니고 갇혀 계시니까 제가 딸로서 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하나 짚어봐야 될 때, 박준 네. 변호사님. 왜 이 시점에 면회를 갔다고 보세요? 글쎄요, 이제 이 접견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면회 시간이. 가족 면회면 10분 내지 15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무슨 뭐 다른 어떤 목적보다는 정말 보고 싶어 가려고 한 게 아닌가. 또 오랜만에 6개월 이상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얼굴을 보여주고 싶어서 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 뭐 설사 뭐 어떤 다른 어떤 공모라든지 그걸 한다 하더라도 다 녹음이 되고 다 듣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 그런 목적보다는 순수한 의미에서 갔는데 불발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 네. 노 변호사님은요? 뭐 그런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은 그런 것보다도 그 본인이 이제 그 검찰 영장을 피했고 첫 번째로는 그리고 아이가 돌아왔고 좀 안정적인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난번 인터뷰 때 엄마의 재판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막 웃으면서 전혀 모르고 관심이 없다는 듯이 대답한 것이 아마 본인에게는 좀 안 좋게 여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됐을 것 같고 변호인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조언을 해줬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 상황에서는 나는 엄마를 보고 싶어하는 착한 딸이다. 그리고 정말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그래서 자신하고 엄마 간의 관계가 일반적인 모녀 관계였고 또 엄마가 시키는 대로 내가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 소녀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좀 알리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아마도 이제 그 좀 주변이 정리가 되다 보니까 검찰에서 영장을 재청구할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영장을 재청구하기 이전에 아직까지 검찰에서 이 그 면회를 못하게 막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갔다 와야 된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좀 저는 이색적인 장면이 정유라 씨가 카메라를 피하지 않아요. 차에 타면서도 끝까지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 모습인데 이 정도 분위기라면 나중에 뭐 기자회견을 자초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참 특징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저 나이 때의 언론이 예를 들어서 한참 동안 떨어져 있다가 어머니를 만나고 못 만나면 사실 눈물도 흘리고 좀 이렇게 뭐 좀 그런 좀 심정이 들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사실은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구속돼 있고 오랫동안 만나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인데 표정의 변화가 전혀 없이 그냥 굉장히 발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 언론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끄르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 이게 보통 저도 뭐 기자지만 이렇게 보통 기자들 만나면 굉장히 좀 경계하고 어떤 내가 이 답변 자체가 혹시나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많이 하면서 오히려 피하는 게 기본적인 그렇죠. 그 일반적인 사람들의 어떤 저 태도인데 장시호 씨나 정유라 씨를 보면 굉장히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언론을 잘 이용하고 있다는 저는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언론의 어떤 면에서 좀 관심을 집중받고 또 본인이 어떤 언론 플레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적절히 하는 이야기도 하는 오늘도 보면 사실 기자들 묻는 거 다 질문에 답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걸 보면 또 그만큼 뉴스로 다뤄지기도 하고 그 자체가 부각이 되고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엄마를 구치소 속에 못 만나겠다. 이게 이제 부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정부가 예를 들어 저렇게 오랫동안 떨어지는 모녀 관계를 이거 정부가 나서서 못 만나게 한 거 아닌가라는 또 동정심도 일으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라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어떤 그 젊은 여성의 어떤 행동이 아니라 이거는 뭔가 좀 이 상황 자체를 충분히 알고 있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도 알고 좀 그런 것이 아닌가는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자 감으로 느끼기에는 너무 자연스러워요. 감정에 북받치거나 아니면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인 게 대부분 정상인데 이제 그거에 반대로 했으니까요.
그러면 면회가 불발되고 잠깐 정유라 씨는 변호사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집으로 향하기 전에 정유라 씨의 모습부터 만나보시죠. 여권 받으러 갔다 온 거라서요. 여권은 그러면 뭐 어디 가실 계획이신가요? 아니요, 이거 말소된 여권입니다. 나겠습니다. 어제 조사 받으신 신청자랑 연락 안 했어요? 아니요, 연락 안 했습니다. 어머니 접견 실패했는데 그 기분 어떠세요? 속상합니다. 법정에서 노승일 씨랑 좀 질문이 엇갈렸는데. 저 정도 수준이면 나중에 취재원한테 되레 질문도 할 수 있는 정도의 네. 꼬박꼬박 답변은 다 합니다. 밝습니다. 예. 박준 변호사님. 근데 여권은 무슨 얘기입니까? 글쎄요. 여권을 지금 변호사 사무실에 받으러 왔다 그러고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뉘앙스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뭐 조사받는 과정에서 여권 자체를 변호사가 또 뭐 관리하고 있었는지 뭐 그런 추정이 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변호사가 여권 발급하고 이런 기관은 아니거든요. 관리하면 뭐 시청이라든지 구청을 가야 되는데 변호사가 조사받는 과정에서 잠시 보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변호사 사무실 들렀다고 지금 본인은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권을 받으려고 변호사 사무실에 들렀다가 다시 이제 방금 전 1시간 반 전에 엄마 빌딩 이제 미승 빌딩으로 다시 돌아갔는데요. 이 면회가 불발된 정유라 씨 이 목소리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유라 씨가 향후 대응을 예고했는데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제가 그런 건 아직 여쭤보지 않았고 이제 좀 시간 지나면 다시 그럼 접견이 안 되면은 나중에 재판에서라도 어머니 뵐 생각 있으세요? 네. 엄마랑 편지나 주고받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아직 한 번도 편지 적지 않았어요. 앞으로 그럼 주고받으실 생각은 있으신 거예요? 그걸 또 여기 아버지랑 연락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자주 연락하십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 눈을 뗄 수가 없어가지고 오른쪽에 준비한 것만 다시 보죠. 지금까지 이제 면회 불발에 초점을 맞췄다면 방금 전에 들어섰던 이 정유라 씨의 말, 재판에서라도 이 말을 좀 주목해야 됩니다. 예, 노 변호사님, 뭐 재판에서라도 엄마를 보겠다 이런 취지로 이제 답변을 한 건데 그렇다면 엄마의 재판에 내가 증인으로 참석을 하겠다 뭐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복선이 있는 것 같은데 원래 가족 중에 한 명이 재판을 받게 되면 당연히 나머지 가족들이 관심을 가지고 재판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가족으로서 엄마를 방청객으로서 가서 보겠다 이런 뜻도 사실 하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법정에서 나를 부르게 되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가서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이라든가 뭐 원하는 증언을 해주겠다 이런 뜻으로도 좀 사실 들려요. 네, 어떤 식으로 지금 앞으로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본인의 지난번에 그 정유라 씨 얘기한 것에 의하면은 뭐 할 말 다 하겠다 필요하면 뭐든지 다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특히 이제 어머니의 재판에 너무 무관심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모습이 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냥 평범한 딸일 뿐이다라는 그렇죠. 걸 강조하기 위해서. 네. 아까 우리 이현정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치소에서 나를 엄마 못 만나게 한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예.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라는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나는 지금 엄마하고 공범 관계를 몰려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 가족 간의 정이나 가족 간의 최소한의 해야 되는 것까지도 다 지금 거부당하고 있다. 이렇게 나 힘든 상황에 놓여있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들어가 보려고. 네. 저희가 저기 이제 얘기 나오는 화면에 나오는 저 키워드에 무작정 면회 작전에 물음표를 달아봤습니다만 저 구치소 측의 답변, 모녀 이전에 공범이기 때문에 면회가 안 된다. 이거는 박준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우리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예전에 행형법인지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그 법률에 따르면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경우는 면회를 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막 그 규정을 근거로 해가지고 공범 관계이기 때문에 또 공소장에 공범 관계로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게 되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해서 막 구치소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경우죠. 검찰에서 접견 금지할 수도 있고 구치소에서 접견 금지를 할 수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은 미리 확인이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유라가 무작정 갔다기보다는 변호사 물어봤겠죠. 가도 되느냐 물어봤을 때 아마 변호사 측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구치소 입장에서 안 된다고 아마 거기서 판단을 내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변호사들이 접견하러 갈 때는요. 미리 검찰에 물론 전화하는 것보다는 구치소에 먼저 전화를 해요. 그래서 이 피고인이 혹은 이 피의자가 뭐 접견이 되는 사람이냐 아니냐 확인을 한 다음에 사실 저희는 가고요. 시간도 그쪽하고 조율을 해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변호인이 이경재 변호인 측에서 정유라 씨가 검찰에 물어봤더니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 가도 된다고 해서 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미 그분들은 이제 검찰에는 확인을 해봤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러면은 구치소는 확인하지 않았던 것인가?
좀 그건 약간 조금 치밀하지 않고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질 수 있죠. 그러면 검찰이 좀 잘못 알고 얘기해 준 거다 뭐 저희가 이렇게 판단을 하면 그건 될까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은 검찰에서는 뭐 접견 금지를 요청하지 않았다 이런 측으로만 얘기를 했었을 것이고 검찰이 굳이 구치소가 어떻게 지금 할 것인지에 대해서까지 미리 알아서 알려줄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변호인 측 변호사를 통해서 만약에 접근하려는 생각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변호인 측에서 양쪽을 다 조율해가지고 확인해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모녀지간이 아니고 공범이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공범이라고 하는 것 하는 사람들 필요적 공범인 경우에는 당연히 분리 수용하게 되고 당연히 서로 간 얘기를 못하게 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묻지마 면회 신청이나 묻지마 면회에는 어느 정도에는 약간의 전략이 들어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좀 합니다. 그런데 박 변호사님 네. 그 접견실에 사실 대화하는 내용이 다 녹음이 되고 그렇죠. 그 동작들도 다 CCTV로 녹화가 되고 그렇죠. 있단 말이에요. 사실 변호인도 이경자 변호사로 같은 상황에서 면회를 막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지적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또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통해서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전달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글쎄 이게 지금 법률만 봤을 때는 검찰에서는 어쩌면 풀어준 건데 교정 당국에서 결정을 내린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봤을 때는 굳이 막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 들긴 한데요. 그래서 그 얘기도 또 이경재 변호사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정유라 씨 측은 미리 사전에 검찰 쪽에는 얘기하고 가도 되는 줄 알고 갔다고 하니까 아마 그거는 저는 맞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어차피 이제 수용자하고 일반인이 접견할 때 다 녹음이 되고 기록이 되는데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그건 그렇지가 않아요. 수많은 그 수용자하고 수많은 접객인들이 상호간에 자기네들끼리만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뭐 신호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기도 하고 또 사실은 이제 그 교정 그 뒤에 교도관이 앉아 있는데 그분들의 눈을 피해서 뭐 이렇게 쪽지 같은 것을 서로 주고받기도 해요. 솔직히 말하면. 아 그러니까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가 만약에 면회를 가서 둘이 사인을 주고받았을까 만났으면 가능성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치밀하게 뭐 이렇게 준비해서 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번 케이스가 꼭 그런 케이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예.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굳이 면회를 막을 필요가 뭐 있냐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아마도 교정 당국이나 검찰에서는 그런 것들을 우려해서 못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박 변호사님 저희가 서울 남부구치소에 좀 네. 문의를 해봤더니 구치소장의 결정을 했다. 접견을 못하러 결정을 그렇죠. 했고 또 그 이유는 증거인멸 등을 우려해서 면회를 불허했다는 건데 그렇다면 최순실 씨가 정유라 씨를 이용해서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수신호라든지 눈빛이라든지 아니면 쪽지라든지 이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률 규정도 사실 있고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그런 것들을 면회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신청이 들어왔을 때 구치소장, 남부구치소장이 판단했던 부분 같아요. 혹시라도 문제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대로 그냥 적용하자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막 그러다 보니까 면회가 불허된 게 아닌가. 그렇지만 이제 저 생각에는 검찰에서 이렇게 허가를 한 건 아니고 검찰에서 불허를 한 게 아니거든요. 구치소에서도 저럴 필요가 있는지는 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네, 손가락 같은 걸로 이렇게 CCTV가 각도가 있고요. 뒤에 교도관이 앉아 있어요. 근데 CCTV 같은 것에 이렇게 안 잡히도록 몸을 좀 가려가지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글씨를 쓰기도 해요. 네, 그거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런 걸 원한다면. 일단 남부구치소 측은 증거인멸을 우려했고 모녀 사이라기보다는 공범 수준이기 때문에 면회를 불허했다라는 입장, 기본 입장을 밝혔는데 그렇다면 이제 남부구치소 안에 있는 최수지 씨는 이 소식을 들었을까요? 과거 딸에 대한 언급부터 들어보시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고 싶은데요. 그 걔가 우승을 하고 안 하고는 우승이 개념이 아니라 1, 2, 3 등 점수가 매겨지는 건데 저는 그런 거에 관련한 적도 없고 그것 때문에 계속 애가 상처를 받고 그냥 그 언론의 그런 압박 때문에 애가 완전히 잘못 나가가지고 걔 인생이 정말 지금 저렇게 될 정도로 저렇게 됐는데 그건 정말 억울한 부분입니다. 예, 실제로 담담한 최순실 씨가 딸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 뭐 마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데 뭐 검찰 조사 전략 면에서라도 좀 정유라 씨와 대면을 하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장면을 몇 번 연출하지 않았습니까? 뭐 딸 이야기 너무 눈물로 호소하기도 하고 우리 딸만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건 뭐 저는 연기라고 봅니다. 실제 그것 때문에 멘탈이 흔들릴 사람이 아니다. 이분이 멘탈 갑 중에 갑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딸을 보면 멘탈이 더 강해질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검찰 수사에 더 당당하게 더 나갈 가능성이 더 높다.
왠가 하면 이제 방금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딸이 들어왔고 손자도 들어왔고 모든 상황이 정리정돈이 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나의 진지가 이제 제대로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이제 큰 소리 치고 싸울 수 있다 이런 전략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검찰이 또 계속적으로 모녀 상봉은 공범이라는 관계 때문에 막을 수도 있느냐 이렇게 되면 또 이제 뭐 동정 여론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인권 침해다 뭐다 이렇게 그래서 검찰도 좀 곤혹스럽긴 하겠지만. 제가 볼 때 우리가 얼마 전에도 그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SK 그 추스펙스인가 하는 거기에 고위 임원이 최태원 회장을 매내해가지고 암호를 주고받았지 않습니까? 뭐 어떤 그 어떤 결심이 됐다,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이제 이렇게 뭐 사민과 관련된 이런 이야기다 이렇게 다 해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족 간의 면회가 이제 그런 위험성, 자기들만의 특별한 그 암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더 이상 막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뭐 거기에서 더 이상 전략을 찾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현재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허 교수님 생각 들고 두 변호사님의 말씀도 조금씩 이제 의견이 다르면 앞으로 정유라 씨 측도 저걸 모를 리가 없으니까 또 면회 시도하고 또 만약에 거부당하면 본인들이 원하는 동정 여론을 더 얻고자 하고 뭐 이런 흐름으로 가겠네요. 아 앞으로도 뭐 더 시도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안 된다면 안 가도 되는 거고요. 또 이경재 변호사라는 변호인을 통해서 뭔가 전달하려면 다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게요.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막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정유라가 언론 플레이 아닌 플레이를 하는데 정유라 입장에 되게 잘합니다. 밝고 기자들도 되게 좋아하는 모양새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무작전 면회 작전이었을까요? 모녀 이전의 공범이다. 그래서 안 된다. 정유라 씨 얘기입니다. 자, 오른쪽에 준비한 걸 하나하나 보시면서 오전 속보도 같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구도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같이 보시죠. 최순실, 정유라, 장시호,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법정에서만 볼 수 있는 이 세 명, 네 명의 이 물거 물리는 관계를 저희가 일단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오전에 있었던 상황부터 먼저 정리를 당연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엄청난 관심을 끌었던 이 정유라 씨와 최순실 씨 모녀 상봉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두문불출 엿새 만에 일인데요. 엄마를 못 만나고 돌아가는 이 정유라 씨의 모습부터 먼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오늘 어머니 면회 가시는 건가요? 네. 뭐 어머니 만나면 어떤 말씀 하실 계획이에요? 그냥 뭐 어머니 괜찮게 잘 지내시냐고 그런 것만 여쭤볼 예정입니다. 엄마 못 만났죠? 네, 못 만났습니다. 뭐 교정당국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법률상 어머니 만날 수 없다고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만나고 싶어서 오셨던 건가요? 네, 그럼요. 사이가 안 좋다 그랬는데 지금은 좀 괜찮아진 겁니까? 네, 당연히 저희 어머니고 갇혀 계시니까 제가 딸로서 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하나 짚어봐야 될 때 박진 네. 변호사님. 왜 이 시점에 면회를 갔다고 보세요? 그건 아니거든요. 가려면 뭐 시청이라든지 구청을 가야 되는데 변호사가 조사받는 과정에서 잠시 보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변호사 사무실 들렀다고 지금 본인은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권을 받으라고 변호사 사무실에 들렀다가 다시 이제 방금 전 1시간 반 전에 엄마 빌딩 이제 미승 빌딩으로 다시 돌아갔는데요. 이 면회가 불발된 정유라 씨 이 목소리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유라 씨가 향후 대응을 예고했는데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제가 그런 건 아직 여쭤보지 않았고 이제 좀 시간 지나면 다시 그럼 접견이 안 되면은 나중에 재판에서라도 어머니 뵐 생각 있으세요? 네. 엄마랑 편지나 주고받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아직 한 번도 편지 줬지 않았어요. 앞으로 그럼 주고받으실 생각은 있으신 거예요? 그것도 여기 저 아버지랑 연락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자주 연락하십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 눈을 뗄 수가 없어가지고 오른쪽에 준비한 거 한번 다시 보죠. 지금까지 이제 면회 불발에 초점을 맞췄다면 방금 전에 들었었던 이 정유라 씨의 말, 재판에서라도 이 말을 좀 주목해야 됩니다. 예, 노 변호사님, 뭐 재판에서라도 엄마를 보겠다 이런 취지로 이제 답변을 한 건데 그렇다면 엄마의 재판에 내가 증인으로 참석을 하겠다 뭐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복선이 있는 것 같은데 원래 가족 중에 한 명이 재판을 받게 되면 당연히 나머지 가족들이 관심을 가지고 재판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가족으로서 엄마를 방청객으로서 가서 보겠다 이런 뜻도 사실 하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 글쎄요. 이제 이 접견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면회 시간이. 가족 면회면 10분 내지 15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무슨 뭐 다른 어떤 목적보다는 정말 보고 싶어 가려고 한 게 아닌가. 또 오랜만에 6개월 이상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얼굴을 보여주고 싶어서 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 뭐 설사 뭐 어떤 다른 어떤 공모라든지 그걸 한다 하더라도
다 녹음이 되고 다 듣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 그런 목적보다는 순수한 의미에서 갔는데 불발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 네. 노 변호사님은요? 뭐 그런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은 그런 것보다도 그 본인이 이제 그 검찰 영장을 피했고 첫 번째로는 그리고 아이가 돌아왔고 좀 안정적인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난번 인터뷰 때 엄마의 재판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막 웃으면서 전혀 모르고 관심이 없다는 듯이 대답한 것이 아마 본인에게는 좀 안 좋게 여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됐을 것 같고 변호인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조언을 해줬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 상황에서는 나는 엄마를 보고 싶어하는 착한 딸이다. 그리고 정말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그래서 자신하고 엄마 간의 관계가 일반적인 모녀 관계였고 또 엄마가 시키는 대로 내가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 소녀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좀 알리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아마도 이제 그 좀 주변이 정리가 되다 보니까 검찰에서 영장을 재청구할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영장을 재청구하기 이전에 아직까지 검찰에서 이 그 면회를 못하게 막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갔다 와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라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어떤 그 젊은 여성의 어떤 행동이 아니라 이거는 뭔가 좀 이 상황 자체를 충분히 알고 있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도 알고 좀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자 감으로 느끼기에는 너무 자연스러워요. 감정에 북받치거나 아니면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인 게 대부분 정상인데 이제 그거에 반대로 했으니까요. 그러면 면회가 불발되고 잠깐 정유라 씨는 변호사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집으로 향하기 전에 정유라 씨의 모습부터 만나보시죠. 지금 여권 받으러 갔다 온 거라서요. 여권은 그러면 뭐 어디 가실 계획이신가요? 아니요, 이거 말소된 여권입니다. 나 있습니다. 어제 조사 받으신 심수평 씨랑 혹시 연락 안 하세요? 아니요, 연락 안 했습니다. 어머니 접견 실패했는데 그 기분 어떠세요? 무섭다는... 법정에서 노승일 씨랑 좀 질문이 엇갈렸는데 저 정도 수준이면 나중에 취재한테 되레 질문도 할 수 있는 정도의 네. 꼬박꼬박 답변은 다 합니다. 밝습니다. 예. 박준 변호사님. 근데 여권은 무슨 얘기입니까? 글쎄요. 여권을 지금 변호사 사무실에 받으러 왔다 그러고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뉘앙스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뭐 조사받는 과정에서 여권 자체를 변호사가 또 뭐 관리하고 있었는지 뭐 그런 추정이 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변호사가 여권 발급하고 이런 기관이라고 생각한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좀 저는 이색적인 장면이 정유라 씨가 카메라를 피하지 않아요. 차에 타면서도 끝까지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 모습인데 이 정도 분위기라면 나중에 뭐 기자회견을 자초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참 특징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저 나이 때에 저 언론이 예를 들어서 한참 동안 떨어져 있다가 어머니를 만나고 못 만나면 사실 눈물도 흘리고 좀 이렇게 뭐 좀 그런 좀 심정이 들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사실은 이제 뭐 어머니가 이렇게 구속돼 있고 오랫동안 만나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인데 표정의 변화가 전혀 없이 그냥 굉장히 발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 언론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 이게 보통 저도 뭐 기자지만 이렇게 보통 기자들 만나면 굉장히 좀 경계하고 어떤 내가 이 답변 자체가 혹시나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많이 하면서 오히려 피하는 게 기본적인 그렇죠. 그 일반적인 사람들의 어떤 태도인데 장시호 씨나 정윤아 씨를 보면 굉장히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언론을 잘 이용하고 있다는 저는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언론의 어떤 면에서 좀 관심을 집중받고 또 본인이 어떤 언론 플레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적절히 하는 이야기도 하는 오늘도 보면 사실 기자들 묻는 거 다 질문에 답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걸 보면 또 그만큼 뉴스로 다뤄지기도 하고 그 자체가 부각이 되고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엄마를 구치소에 못 만나겠다. 이게 이제 부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정부가 예를 들어 저렇게 오랫동안 떨어지는 모녀 관계를 이거 정부가 나서서 못 만나게 한 거 아닌가라는 또 동정심도 일으킬 수 있는.